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에 무덤덤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쟁 사망자의 숫자를 전하다가 숫자에 가려진 희생자들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동료였고 친구였을 이들의 존재를 한 번쯤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는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호주 통신원 연결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한국에서 방송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프랑스인입니다. 멜로디 씨와 함께 한국과 프랑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와 콩 앱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2%를 큰 폭으로 웃돌았는데요. 일자리는 늘고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인 개인 소비가 2.8% 증가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연 4.5%로 동결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했는데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월 10일 미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진전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안보 공약, 또 일본의 글로벌 리더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4월부터 1년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7번에 걸쳐 오염수 5만 4,600톤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인데요. 올해도 회당 오염수 방류량은 전과 같은 7,800톤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전력은 작년 8월과 10월, 11월 세 번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이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4차까지 합하면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는 모두 3만 1,200톤에 달하게 됩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3월 이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의 핵연료 잔해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원전 폐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인데요. 2021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지연되면서 2051년까지 원자로를 폐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38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25일 스페인 기상관측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00곳의 기상관측소에서 20도가 넘는 기온이 기록됐는데요. 특히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29.5도, 남동부 무르시아에서는 28.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 스페인의 6월 평균 기온에 해당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최저기온도 평년보다 따뜻해서 해발 1900m에 있는 마드리드 근처의 마을 푸에르토 데 나바세라다의 24일 밤 기온이 10도를 웃돌았는데요.
지중해 상공에 자리한 강력한 저기압 때문에 1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뭄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유럽의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개발자는 아이폰의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월부터 유럽연합에서 빅테크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구글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허용해왔습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기본 웹브라우저도 자사의 사파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편은 3월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추락 원인,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네. 러시아 수송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 네. 지금 양국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4일에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 55명, 러시아 군인 3명, 승무원 6명을 태운 수송기가 접경지대 벨고로드에서 그 추락을 했습니다. 네. 탑승자가 전원 사망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러시아가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로를 55명이나 이송을 하는데 호송하는 요원은 3명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포로 20명을 이송할 때 50명 요원을 배치를 했었답니다. 아, 차이가 많이 너무 하네요.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은 근처의 영안실로 이송된 시신이 5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러시아 자작극이 아니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자국민의 생명도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여론을 흔들려는 러시아의 정보전이다라는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네. 뭐 이거 외에도 기체 결함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은 어떤가?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군용기는 표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포로를 교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자국 포로 수십 명이 타고 있는 수송기라는 걸 모르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지금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비행 일정과 경로를 우크라 쪽에 사전 통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네. 또 아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고 원인이 정말 우크라이나 군의 실수로 확인이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죠. 네,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양측의 주장만 난무하고 네.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렇습니다. 좀 시간을 네.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발견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구조당국이 25일에 이제 비행 데이터 음성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 두 개를 찾아서 조사관에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과연 여기에 어떤 단서가 담겼을 것이냐 이 점이 주목을 받는데 다만 추락 지점이 지금 러시아 영토 아닙니다. 제3국에 의해서 중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추락 당시 영상이 있긴 하지만 이게 네.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의 순간만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밝혀지겠느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반대하기 때문에 지지한다. 네. 또 어떤 얘기인가요? 미국 대선 얘기인데요. 네. 지금 전현직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 또 유력해 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 여론을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두 후보 다 고령이죠, 사실. 그렇죠. 네, 네, 바이든 대통령만 고령은 아닙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역대 최고의 비호감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새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로이터랑 입소스가 25일에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67%가 둘을 다시 보는 것에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또 하버드대
바이든계와 해리스가 2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에 60%가 이 리턴 매치 외에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절반 이상은 실제로 리턴 매치가 또 이루어지면 중도 성향의 제3후보를 지지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각한 점은 두 후보의 지지층이 정말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원으로부터 4%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민주당원은 6%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번 로이터 조사에서도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60%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싫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40%는 바이든이 싫어서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네, 반대가 싫어서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 후보가 앞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지금 그렇겠죠. 네, 예상이 네. 되고 있고 그럼 제3의 후보 중에서는 누가 눈길을 끌고 있느냐 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입니다. 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죠. 23일 하버드대 여론조사에서 3자 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후보가 18%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렇게 결정이 됐나 싶으면 또 모르겠고 네. 네. 국민들 마음은 또 이렇게 그렇죠. 달랐으니까 네네. 어떻게 될지. 아직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올 네.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사회생인데요. 네. 정말 벼랑 끝에서 네. 돌아온 분이 계세요. 태국 전진당의 전 대표였던 피타인데요. 네. 작년에 태국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진당이 원내 일당이 되긴 했습니다. 이 피타 람짜른라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지금 총리는 물론이고 정치에서 은퇴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에 네.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공직에 출마한 혐의를 받았던 이 피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태국에는 의원들이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는 걸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타 전 대표가 지금은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민영 방송국의 주식을 상속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반이다라고 선관위가 제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방송국 운영이 2007년에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의회로 돌아가겠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피타 전 대표가 했는데 네. 근데 이번 판결에도 약간 불안한 점이 남아있는 게요. 피타 전 대표랑 전진당이 네. 왕실 모독죄 처벌을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다가 이게 네. 또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 판결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피타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은 금지되고요. 전진당이 해산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12월 말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피타 전 대표가 태국 국민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총리 후보 1위가 돼 있고요. 전진당도 네.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기사회생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 거네요. 지금 또 네. 예, 지켜봐야 되겠고. 네 번째 키워드는 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네. 지금 중국이 네. 좀 방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정말 이게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네. 우리 한국인 사업가가 이제 24일에 한국을 출발해서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싱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관원들이 지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지를 해서 억류를 해버렸어요. 지도요? 다이어리를 갖고 계셨는데 이분이 거기에 지도가 이제 딸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개 전도에 대만이 굵은 글씨체로 타이완, 제1 도시인 타이베이가 붉은색 글씨로 그러니까 수도처럼 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관원들이 이게 대만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국가로 표기를 했다. 이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 또 지도에 그러니까 티벳을 말하는 시짱 일대 국경도 모호하게 돼 있다. 그러니 조사를 해야겠다라면서 억류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는 다이어리에 지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다이어리에 지도를 그렇게 세세히 보지 않잖아요. 근데 세관원들이 전혀 그 말을 들어주질 않았고요. 어머. 그래서 이분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이 선양 교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세관원들이 한 시간여 만에 풀어주긴 했는데 예, 풀어주기 전에 다이어리에서 이 지도를 뜯어내고 물품 보관 중을 써주면서 귀국할 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30년간 가량
대통령이랑 중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아, 이런 적이 네. 처음이었다. 중국 통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물품만 압류하면 되지 억류할 것까지 뭐가 있느냐.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항의라도 했지. 그렇죠. 그냥 관광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놀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중국이 물론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이렇게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할 수 있게 제작된 지도의 유통이나 통과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 때문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억류까지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과도한 네. 조치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총영사관이 이게 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입국할 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달라라는 당부를 같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보안검색 때 통과할 때 네. 다이어리 이제 지도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열어보나요? 그런가 봐요. 저도 이게 아니 보안검색에 이게 어떻게 걸릴지. 저도 잘 안 보는데. 네. 본인도 잘 안 보는 네. 지도를.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다이어리가 있으면 아마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중국 네. 다니실 때는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엎치고 덮쳤는데 IS까지 보태나. 네. 예. 중동 상황인데요. 예.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지금 이라크의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외에 이라크 왼쪽 국경에 있는 시리아에도 미군이 있는데 네. 시리아 미군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미군이 가 있냐면 2014년에 IS가 부활하는 걸 막겠다라는 명목으로 서방 9개국하고 국제 동맹군을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군이 지금 이라크에 2,500명, 시리아에 900명 정도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부터는 전투는 하지 않고 이라크 군에 대한 조언, 지원 임무만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라크에서 반미 감정, 미군 철수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철수 검토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가자 지구 전쟁 이후에 중동 각지에 퍼져 있는 이란과 친한 무장 세력들이 좀 많은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랑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이 굉장히 공격을 받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보안군이 IS를 격퇴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철수하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네. 미군이 나가면 IS가 부활할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테러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IS가 올 들어서만 시리아 14개 주 가운데 7곳에서 35번이나 공격을 했고요. 네. 3일에 이란에서 솔레이마니 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또 자살폭탄 테러를 그렇죠.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16일에도 시리아 교도소에 로켓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2021년에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에 벌어졌던 상황이 이라크와 시리아 안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안 그래도 가자 전쟁 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 IS까지 부활해버리면 이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현대판 로빈후드인데요. 네. 이탈리아 얘기군요. 네. 이탈리아 북부에서요. 그 지난 8개월 동안 과속 차량을 단속하려고 달아놓은 그 무인 감시 카메라 CCTV가 카메라가 파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요. 근데 당국이 범인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을 소셜미디어에서는 플렉시맨 이렇게 부르면서 약간 영웅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로빈후드다 이런 히어로네요, 히어로.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범인이 새벽 한두 시에 갑자기 도로변에 있는 그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접근을 해서요. 네. 절단기로 카메라가 달려있는 기둥을 자르고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범죄가 계속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플렉시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왜냐하면 네. 1954년에 전동 절단기를 개발한 회사가 플렉스였어요. 독일 회사인데 거기서 플렉시맨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현장 주변에 다른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단서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운전자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을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
지나치게 많이 설치했다라는 불만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게 사실은 사고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 돈을 걷어들이는 용도로 이걸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일부에서도 이탈리아가 CCTV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3배나 많은데 이건 지나치다.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운전자가 이 과속 단속 카메라에 돌을 던지는 모방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피해 지역인 이 북부 지역 당국이 이 범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범죄를 묵인하는 혐의로 우린 기소하겠다라는 경고를 함께 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시민들이 네. 과속 단속 카메라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죠. 불만이 지금 네. 차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일곱 번째 키워드는 2024년판 보스턴 차 사건. 네. 네. 예전에 미국 그, 영국 사이 네. 일이겠네요. 미국 독립 전쟁의 본격적인 불씨가 된 사건이 보스턴 그렇습니다. 차 사건이었죠. 그런데 네. 영국의 국민 음료이자 자존심으로 여겨지는 홍차에 네. 최근에 미국의 한 화학과 교수가 여기 소금을 정말 한 꼬집 집어넣으면 쓴맛을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영국인들이 대거 지금 SNS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리고 대사관까지 나서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교수는 맛조차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아주 적은 소금을 넣으면 화학적으로 쓴맛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영국인들이 차에 우리는 대해서. 우리는 그 쓴맛을 느끼려고 먹는 건데. 야, 그건 맛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냐. 쓴맛이 아니면 네. 홍차가 아닌데. 네. 이 어이없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전쟁을 하는 건가요? 한 영국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게 2024년판 보스턴 차 사건으로 그러네요. 불리고 있는 건데요.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도 1분 분량의 진짜 차 만드는 법이라는 공식 SNS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사용해서 우유만 넣어야 진짜 홍차다. 이런 소금을 얘기를 넣으면 네, 진짜 홍차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아, 별별이 참 많은 세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통신원 취재수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레어버드의 심퍼티 전해드립니다. And when you lock and bolt the door, just think of those out in the cold and dark,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No,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Half the world hates the other half, and half the world has all the food, and half the world lies down and quietly starves,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No, there's not go arou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로 I Honestly Love You 들려드렸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라디오와 콩 앱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호주 시드니 나혜인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드니 지금 한 여름이죠. 날씨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이곳 시드니의 기온은 30도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네. 덥고 후텁지근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호주의 여름은 덥고 건조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 이번 네, 여름은 좀 유독 쨍쨍한 무더위보다는 습기가 많은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1월 26일인 오늘이 호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즉 호주의 날로 공휴일인데요. 이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40도를 향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휴일이군요, 오늘이. 이 호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호주에서는 건국 기념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의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첫 선단이 호주 시드니 보타니 베이에 도착해 호주를 영국의 식민지로 선포한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1994년부터 국경일로 제정돼 보통 호주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연휴가 되었습니다. 네. 이날은 호주 전국적으로 각 시의회에서 시민권 수여식이 열리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다양한 축하 행사가 마련되는데요. 네. 오늘 저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 광장에서는 호주의 날 축하 라이브 콘서트와 불꽃놀이가 진행되고요. 호주 공군의 화려한 비행쇼 등도 펼쳐집니다. 네. 일반 호주인들은 보통 호주의 날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변에 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네. 가족과 친구들과 호주식 바비큐를 하기도 하고요. 또 뒷마당에서 크리켓을 하면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건국기념일이고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좀 축하하고 즐기는 날일 것 같은데 사실은 호주의 날이 호주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날이라면서요. 네. 이 호주의 날이 영국에서 온 정상민들에게는 건국 기념일이지만 네. 이 원래 호주를 터전으로 6만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이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역 군도민들에게는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화와 추방이 시작된 이 침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 단체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축하 행사에 대해서 이 원주민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면서 애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년 한쪽에서는 호주의 날 경축 행사가 열리고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 호주의 날 날짜를 바꿔야 한다라는 시위가 벌어지곤 합니다. 올해는 좀 변화가 그래서인가요?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대표적인 행사는 이 새로운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수여하는 시민권 수여식입니다. 네. 이 시민권 수여식을 주관하는 지역 시의회 약 80여 곳에서 행사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와 근접한 이 다른 날로 날짜를 조정했는데요. 이 앞서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 전국의 모든 시의회에 대해서 무조건 1월 26일 호주의 날에 시민권 수여식 행사를 거행할 것이 지시한 바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권 수여식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규정은 폐지됐고요. 네. 이 대안으로 1월 23일에서 29일 사이에 시민권 수여식을 열도록 각 시의회에 재량권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네. 그 밖에도 현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공휴일 근무를 자율에 맡기겠다라면서 원할 경우 대표 근무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도 발표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 국내 대기업들이 이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이 보수층의 반발이 있습니다. 과연 네. 호주에서는 언제까지 호주의 날이 1월 26일로 엄수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호주 정부가 전 세계 부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골든비자, 이른바 이 황금비자를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골든비자라고 불린 이 비자의 실제 이름은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유한 해외 투자가들이 호주에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이 최고 5년 동안 호주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호주의 해외 사업체와 투자가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자인 거죠. 네. 이 호주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 이상이 호주 비자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85%가 이 중국의 백만장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다른 호주 비자와 달리 이 비자의 경우는 영어 능력과 나이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구매가 가능한 살 수 있는 비자로 표현되면서 은퇴 비자에 비유돼 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요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많고 부유한 투자 이민자보다
기수도에 갇힌 젊은 이민자가 일평생에 거쳐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파악됐는데요. 수치로 따지면 최소 30만 호주 달러, 한화로 하면은 최소 2억 6천만 원 이상 더 호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결국 호주 정부는 이번 주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청을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 비자를 통해 호주와 호주 경제가 필요한 것들이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 전반적인 비자 제도의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이 아마도 호주에서는 이제 투자 이민 제도보다는 네. 기술 이민 제도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나혜인 통신원과 전화 연결이었는데요. 연결 상태가 중간중간 조금 좋지 않았던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글로벌 이슈에서는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오늘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멜로디 무쾅가야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 근데 멜로디가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누가 지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네. 우리 엄마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셨군요. 네. 멜로디 맞아요. 씨를. 근데 너무 어울리는. 그래요? 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신 것 같아요. 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이제 곧 7년도 될 것 같아요. 2017년에 처음 왔었어요. 아니 얼마 안 되셨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라고 생각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억양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시네요.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에는. 처음에는 네. 한국어 배우려고 홈스테이 가족이랑 잠깐 있었고 네네. 근데 한국의 문화랑 사람들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있고 싶으니까 이제 네. 6년 좀 됐어요. 그러시군요. 그 한국 음식도 좋아하신다면서요? 너무 좋아요. 매운 거 잘 드세요? 근데 한국 매운 음식은 좀 제 사랑이에요. 매운 거 말고 진짜 매워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김치전이요. 김치전 매울 텐데. 매워요? 안 매운 김치로. 안 매워요. 안 매운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전. 네. 약간 매운 맛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매운 맛. 느낌? 그 제가 아픈 입에 약간 불을 사오르는 느낌. 그건 싫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를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슨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영어를...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하면 뭐 12년 정도? 그렇죠. 근데도 뭐 좀 두렵거든요, 아직.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 어떻게 배우셨는지. 일단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도움이 있고 왜냐면 네. 맨날 한국 사람들이랑 접하기이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공부하는 게 싫어요. 공부는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어학당 다니려고 했었는데 네. 보통 많이들 가시던데. 그렇죠. 근데 네. 저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만두셨어요? 너무 이건 내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세 살 아니고 선생님도 좋아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른 방법 찾으면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네. 계속 얘기하고 한국 친구들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K-POP 그러실 것 같았어요. K-POP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름 멜로디니까 그러네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동네, 멜로디 씨.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제가 드라마를 보는 게 너무 좋아해요. 그 약간 중국 드라마 아니면 일본 드라마
보고 있고 근데 네. 자막은 네. 한국어로 키고 있어요. 아~ 그거 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어. 한국 드라마 안 보시고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보시면서 네. 한국어 자막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완전 다 아~ 한국어. 그리고 매일 이제 한국 사람들과 맞아요, 대화를 맞아요. 하시니까 이렇게 빨리 늦었군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이제 한 6년, 7년 이제 돼 가시는 건데 네.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홈스테이 하면서 약간 우리 홈스테이 아기들 네. 영어 가르치고 아, 네, 네, 네. 이런 거 워킹 허리데이로 아,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한국에 계속 있고 싶으니까 네. 일을 하셔야 또 비자도 해시,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비자는 공부 비자. 아, 근데 네. 제가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비자를 별 약간 공부 싫어하시니까 다른 일을 하셔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추천 받았어요. 너는 예능 쪽으로 가면 어떨까? 오. 그렇게 추천 받고 네. 포트폴리오 만들고 회사 캐스팅 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예능 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모델 촬영, 런웨이도 하고 아. 광고도 찍고 아, 그래요? 라디오도 많이 하고 근데 오. 제 마지막 목표는 예능이에요. 그래서 아. 꼭 예능 나가고 싶어요. 아 그럼 모델 하실 때 그러니까 런웨이 아까 말씀하신 네. 패션쇼도 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광고 촬영도 하시고 네. 그리고 한복 목표는? 한복 패션쇼 많이 해봤어요. 아 한복이요? 네. 오 한복이 편하죠? 네 너무 예뻐요. 진짜 네, 예쁘고 아름다워요. 색깔도 예쁘고 네. 그리고 약간 외모는 외국인이라서 네. 더 다양한 느낌 나오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캐스팅 아, 그렇군요. 나왔어요. 또 어릴 때 꿈은 가수셨다면서요? 아 네네네. 저는 네, 노래 그, 잘하신다고. 아니 잘한다면 시킬까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국 노래 안 시킬 수가 없는 게 전국 노래자랑에 작년에 출연을 하셔갖고 아주 아, 어려운 노래를 부르셨다는 소문이. 네네네. 네, 뭐. 제가 별명이 거기 나온 후에 별명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프랑스 소찬이. 아 프랑스 소찬이 이거 뭐 이러면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티얼스 그 어려운 티얼스 부르셨는데 조금만. 예 조금만? 저희가 뭐 반주는 준비 안 돼 있으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아무 일도 내게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 모른 거야. 난 그렇게 가사를 뭐 까먹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 잔인한 오케이. 여기를 해주셔야죠. 와 아침에 오케이 해볼게요.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네네네. 시작.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일 때 간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을. 오케이 여기까지. 더 하실 줄 알았어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더 하면 큰일 날 거예요.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노래 진짜 어렵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부르기 너무 어려운 고음 올라가는. 저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 자주 가는 스타일이라서 이 노래를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추천해요. 스트레스 확 풀려요. 맞아요. 막 소리 지면서 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 부르면 이제 네.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안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죠. 네, K-POP도 좋아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세븐틴 팬이시라면서. 네 맞아요. 예. 저 10년 동안 팬이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한국 오기 전에 어떻게 K-POP 그냥 접하게 되셨을까요? 그 한 2008년에 그 영상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예, 너튜브. 네, 맞아요. 네, 너튜브에서 네, 네. 방송인이 다 되셨군요. 네, 네. 너튜브에서 네. 어느 날에 어떤 영상 추천받았어요. 네. 그 영상 바로 원더걸의 텔미였어요. 아, 그때 한창 유행일 때. 그쵸. 네. 그때는 전 이미 약간 J-POP 뭐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거 그 일본어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근데 무슨 언어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있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 그래서 오 그걸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와 K-POP에 완전 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에 오신 맞아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2008년 멜로디한테 그렇게 말하면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네. 부모님이 프랑스인은 아니시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엄마가 르완다 출신이고 네. 그때는 르완다. 네, 아. 르완다에서 전쟁 때문에 네. 공고에서 도망가시고 큰 일이 있었잖아요, 르완다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렇죠, 엄마가 그거를 피해하고 싶으니까 그때 공고에서 콩고로 네, 이민했어요. 아, 그리고 콩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그 콩고에서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셨고 네네. 그래서 태어났는데 네. 그 아버지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냥 그렇게 말할까요? 네, 그 엄마가 그럼 혼자 키우셨어요? 아, 조금 기간에 저를 혼자 키웠고, 네. 근데 새아버지를 만났어요. 네, 새아버지는 그 국제 적십자에서 일하셨던 프랑스 사람이었고, 거기서 결혼했고, 근데 콩고에서도 약간 전쟁에 약간 심했었잖아요 그때도 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 사람들 다 프랑스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국가에서 나라에서 내려온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엄마랑 둘 다 프랑스 갔었는데 근데 제가 새아버지 딸 아니었으니까 같이 못 가요. 아 그래요? 네, 같이 못 갔어요. 아.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혼자 아니고 아프리카 가족분들이랑 같이 있었고 콩고에 계시고 엄마랑 떨어져 있었는데 네, 그러면? 2년 동안 그래서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4살, 5살 정도? 아이고 애기였었는데 네. 근데 그 약간 그 엄마 없는 시간은 너무 잘 기억해요.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도 약간 사람들이랑 떨어질까봐 겁이 있어요. 아, 그럼요. 약간 그 트라우마 있어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그쵸? 엄마가 너무나 중요한데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맞아요. 엄마가 네.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신 건데 네.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쵸? 어떻게 기억하세요? 너무 힘들었죠. 네.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엄청 많이 극복했어요. 약간 그때 아프리카에서 네. 약간 공부를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정체중이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할 수 있었던 일들 별로 없었고 근데 그래도 제 딸을 위해서 일을 해야 그럼요. 되니까 네. 뭐 이불 가게, 뭐 신발 가게 네. 디즈니랜드에서도 거기 이 알바도 했었고 네. 저는 그 알바들을 너무 재밌는 기억들이 있었는데 근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신 이유는 우리 멜로디 그런 것 같아요. 때문이었을 거예요. 네. 언제 엄마가 좀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도 떨어져서 살고 계신데. 그렇죠. 이 코너에 준비하고 있을 때 엄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통 매일 엄마 보고 그렇죠. 싶죠. 근데 요즘 따라 많이 보고 싶네요. 네. 네. 어릴 때 그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차별 네. 뭐 이런 경험 많아요, 많아요. 저 어떻게 보면 아기들이 보면 약간 네. 피부색을 별로 관심 없잖아요. 잘 모르죠. 그렇죠, 모르니까. 뭔지. 뭐 내 친구니까 원래 그런 건가보다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프랑스 약간 입장했을 때 네.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한 7살 때부터 네. 사람들의 시선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약간 왜냐면 우리 가족은 아버지 백인, 엄마는 흑인. 에. 그리고 남동생 한 명 있어요.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있는데. 있겠죠. 지금도 네, 있겠죠. 네. 아, 그땐 남동생 혼혈. 혼혈이니까. 근데 거기는 저도
흑인.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가면 그쵸.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그렇죠. 너무 느껴지죠. 이 뭐지 가족 이런 시선들이 너무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엄마랑 저랑 그 피부색 비교하면 엄마는 저 조금만 더 약간 뭐니 카페올레? 카페올레?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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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네. 덜. 네.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죠? 이해하죠? 네, 좀 밝으시고 그쵸? 맞아요, 피부색이. 맞아요, 맞아요. 그 저는 약간 완전 핫초코? 핫초코색이고 그리고 네.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보면 엄마 우리 진짜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뭐 들어봤어요. 어릴 때 한 번씩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쵸. 그랬어요. 나 주워온 아이 아닌가? 그러지 않나요? 그런 시선들에 네, 대해서 그런 많이 느끼셨고 그리고 약간 네. 프랑스에서도 인종차별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네네네. 네,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괜찮으셨어요? 한국 오셔서는? 한국 오셔서 약간 네. 약간 작은 에피소드 있긴 네. 있었는데 네, 네. 근데 프랑스처럼 그렇게는 아니었고 그렇게 아니, 네.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약간 애들 네. 애들 장난으로 뭐 예의 없는 장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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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야 프랑스에서 진짜 어른들한테 약간 차별 받으시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교들 진짜 감사하게 좋은 학교들 네.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랑 계속 있었는데 네. 제가 아는 프랑스 아프리카 출신 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 많이 느껴졌대요. 그냥 저는 네. 그냥 인종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네, 근데 네. 다른 흑인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심한 경험 많아요. 네. 저희가 멜로디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서 저희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네네네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저희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았거든요. 오. 오늘 노래로 시간을 많이 좀 지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랑스에서 온 멜로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